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15인데요. 2017년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처음으로 배우는 나이입니다. 그때 제가 현수막을 양쪽에서 들고 있는데 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앞에 있었고 행진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50대 좀 중년 남성 아저씨가 와서 발기질을 하고 욕을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면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미 세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이제 군사독재 시대 때는 국정교과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 계시는 거고 당연히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친일과 독재의 문제점보다는 친일과 독재의 이런 좋은 점만 책에 서술이 되면 그런 것만 머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친일과 독재가 잘한 일이라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저희는 그런 내용을 머리에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배우게 될 거고 제 후배가 배우게 될 거고 자손이 배우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해진 것 같고 이 정도로 절실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